안녕하세요. 제인 박사님입니다. 네, 그 뒤에서 하시는 유지영입니다님. 이번엔 어떤 대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제인 박사님이 알겠죠. 저는 이제 확실히 이제 다른 식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잘 예측은 못하겠는데요. 아마 그래도 덩치가 크니까 꼬리치기로 고래상어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조금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 고래상어는 그 말대로 진짜 꼬리치기를 하는데 온순해서 다이버들이 약간 타고 가야 한다고 해야 되나? 따라갈 때도 있는데 얘는 작지만 사나웁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시작! 삑! 자, 여기 오! 장상아리가 꼬리치기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다음 운순에 빗대를 타서 얕 공격 후 등지넘음 힐을 물었습니다. 균형 감각을 해주는 균형을 잃고 계속 싸우려고 하지만 피했습니다. 이때 여기를 딱 물었습니다. 지금 아야 피를 흘리며 지금 아파하는 고래상어 그 청상아리가 이때를 하려고 돌진하려고 했는데 꼬리치기 오 다시 왔습니다. 오 청상아리 승. 이상이랑 받으세요. 모두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우린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